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톱입니다. 네. 대장동에 이재명 수사검사 4명을 탄핵을 어제, 아니,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뭐, 경향신문도 쭉그 기사를, 여기다 크게, 꽤큰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탄핵당한 기사 검사들은 물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검사고 한동훈 한국당의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정치검사입니다. 소위 그 특수부라고 우리나라 특수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검사들입니다. 말하자면 적발된 또는 드러난 범죄를 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어떤 범죄의 죄책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죄가 있는가 하고 드러난 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이 특수부라는 데는 우리가 죽으면 흔히 간다고 하는, 염라대왕처럼, 전부를 트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잘 압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15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특수부에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에게 걸리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인생의 경과를 모조리 틀어서 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특수부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힘당을 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놀랍게 국힘당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검사가 통치하는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검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도 검사를 데리고 통치를 했고, 이 국힘당은 아예 그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온 세상이 뭐 법적인 논쟁들로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우린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정치검사의 해악질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보수 국민들에게 딱 입맛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검사 이하 좋아. 이 검사들을 데리고 우린 이번에는 문정부를 치자 이렇게 된 민주당을 치자.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넋늘머리를 내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이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사실은 대장동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위례신도시, 성남FC라는 게 이제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묶음들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 대장동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쭉 조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이화영 사건, 대북송금 사건이 튀어나왔어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또 엮어놓고, 그 다음에는 지난 대선 때의 거짓말, 대선 때의 거짓말로 또 엮어놓고, 탈탈 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뭐, 범죄라는 범죄망은 막 총동원합니다. 막 총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낚시 온 조그만 연못에 온 낚시를 던져가지고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은 그 걸리는 거로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죄를 열거를 했습니다. 세월호 뭐 어쩌고 저쩌고 쫙 열거를 했는데 굉장히 많죠. 헌법재판소가 그걸 심리를 했습니다. 세월호 기각 쭉쭉쭉 나가는데 뭐라도 하나만 걸리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지금 우리 그 검찰이 그런 식으로 범인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드러난 범죄를 친다고 하는 법치주의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검찰에 걸리면 그날로 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박근혜 때에도 박근혜 때 이미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최동욱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최동욱을 친 게 말 안 들어서 쳤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고. 감옥에 나와서 회고록을 쓰면서 최동욱권에 대해 최동욱 그 아들 문제가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최동욱을 치기 위해서 아들 문제를 꺼낸 게 전혀 아니다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때 연세가 많으신 그 김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죠. 하루는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 검찰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집어넣고 이번에는 누구를 집어넣고 검찰들이 명단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을 제가 지금 규탄하는 겁니다. 검찰 여러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롯데를 집어넣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누구죠? 그 저 삼성의 반개 회사 예? 거기를 집어넣고 요 다음에는 정용진을 집어넣고 하고 명단을 쭉 갖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대검 수사관들이 제가 그때 신문사 주필을 하고 있을 때 저 방에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혹시 뭐 나오는 거 없나, 재벌들. 그 제가 오지 말라고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재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갑자기. 그 CJ가 왜, CJ는 잡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누구다? 그 다음에는 신동빈이다. 그 다음에는 뭐 정용진이다 하고 명단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야 검찰이 좀 이런 식으로는 곤란한데 그 저하고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던 끝에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가 무심결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거는 얘기를 하십시오. 왜 얘기를 안 하시냐고. 얘기를 못한다 이겁니다. 검찰이 반발할까봐. 반발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정도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조직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미. 걸면 죽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걸어서 다 틀면, 특히 기업인들은 걸면 안 걸릴 자가 없다 이런 겁니다. 걸면 다 걸립니다. 워낙 규정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뭐 건물이라도 소방점검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죠. 그런 거죠. 걸면 걸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엮었습니다. 딱 대장동으로 묶어놓고 인생을 터는 겁니다. 뭐 행동을 그야말로 면도날로 모든 행동을 잘게 나누어가지고 범죄 혐의로 다 걸어가지고 지금 범죄 혐의가 수십 개가 되죠. 그런데 크게 보면 이제 네 덩어리에 위증이 두 덩어리인가 있고 그렇죠.
위증교사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칭칭 밧줄로 동여매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는 겁니다. 아, 검찰이 이따위로 하는 거구나. 견딜 수 없죠.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근혜도 그렇게 엮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온갖 종류로 법무장관 최상병 걸고, 뭐, 검사들 걸고, 뭐,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짓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은 5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죠. 야, 검찰이 그렇게 거는 거야? 이재명 대표를 밧줄로 칭칭 묶어 놓으면서 이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완전히 바보 만들죠.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검찰이 나와, 뭐, 발표할 때마다,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예? 검찰이 발표할 때마다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못 견디고, 야, 수사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제가 참, 웃음이 나옵니다만, 웃을 일이 아니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 이거는요, 동시에 적반하장입니다. 이 몽, 도둑이 몽둥이 든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도둑이 경찰에게 몽둥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이거 또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야당 대표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해버리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유력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범죄 혐의를 뭐 탄핵시키면 끝이잖아요. 그럼 누구 뭐 검사들이 범죄가 있어도 이제는 처벌할 수 없죠. 야, 정치인, 야, 손대지 마. 정치인 손안 대면 그 악은 손대지 마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 악은 손대지 마. 그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장동을 우리나라 검찰 무능합니다. 저는 이 탄핵, 4명 탄핵이라는 말에, 그래, 뭐, 속으로는 일명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들 탄핵당해도 싸. 무능해. 왜? 왜 무능하냐? 이재명을 아직도 못 엮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재명은 죄인이라고 온 세상에다가 이재명 죄인이도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질렀는데 이재명은 아직도 못 엮어놓고 있죠. 이야, 정말 무능하다. 검찰 얼마나 무능합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못 엮어놓고 있잖아. 엮는데 전문가인 그들이 못 엮어놓고 있어. 무능하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 저는, 맞아. 그리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어떤 형태건 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 이번에 검찰이 적발하는 데 실패한다. 전국에 지금 지자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전국에 지금 시장, 뭐, 군수, 도지사들이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을 쳐다볼 겁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온 지자체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거든요. 부패의 온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돈이 없다니.
뇌물받은 돈을 검사가 적발을 못 해낸다니 무능하군. 이재명 대표 정말 머리가 좋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렸든 그러든. 만일에 이번에 검찰이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을 법률적으로 단죄하는 데 실패하면 전국에 비슷한 일로 해먹었던,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지 않아요?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SOC한다, 공항을 짓는다, 뭘 한다, 집을 짓는다 하고 온 인허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돈 먹으려면 인허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 자금을 모으려면 인허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잡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 대한민국 검찰들이 전부 사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패를 이제는 못 막을 걸, 이제는 전국의 정치인들에게 부패의 면허증을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 하나 막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의 부패의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하고 똑같다. 전국의 정치인들에게, 각급 정치인들에게 부패 면허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유능한가, 무능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는 그 무지막지한 야만적 방법을 지금도 몸서리치게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잡았죠. 얼마나 야만적으로 잡았습니까? 200명이 넘는 보수권의 인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정권 무능해요. 왜? MBC 사장 하나 못 바꾸고 있잖아요. MBC 사장 한명못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말 유능하죠. 자기들이 보호하려는 MBC 사장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방통위원장을 오히려 지금 두 명째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야, 정말 윤석열 무능하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2년이 넘었는데도 MBC 사장 하나 못 바꾸냐? MBC 사장만이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은, 야, 정말 유능하다. 철저하게 프로텍트 하는구나. 우리나라 정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